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네, 시드니에 살고 있는 정영희입니다. 이제요, 작년 4월 18일 날 혈액암 저기 환우로 왔다가 치유받고 저는 그때 이제 보호자로 왔었죠. 근데 저는 선배예요. 2004년도에 여기 왔다가 그때 회복받고 유방암 재발했었거든요. 7년 반 만에. 근데 의사는 이제 항암 치료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항암 치료 안 받고 대신 여기를 어떻게 알게 돼 갖고 와서 정말 식이요법 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죠. 여기에서 배우는 대로 지키면서 그래서 정말 그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또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하여튼 이제 또 간증하실 테지만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작년에 이제 다녀가게 되었는데 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께서 완전 회복을 시켜 주셔서 이렇게 간증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게 참그 원래 이제 여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요두 번째 여기 저두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맨 앞에는 좀 너무 염치스러워서 그 다음 자리에 이렇게 항상 여기 앉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뭐 1년밖에 안 됐네요. 저는 이제 2017년 7월 말에 갑자기 이 통증이 와가지고 그이 옆구리 쪽에 통증이 왔어요.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급성 이제 혈액암 그 림프종 림포마라고 그래서 이제 혈액암도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저는 이제 림프종이었어요. 이제 종양이 하나 생기면 림프마다 우리 몸에 림프가 많잖아요. 림프가 하나 생기면 1기고 두개 생기면 2기고 양쪽에 생기면 3기고 쭉 퍼져 있으면 4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그 8월부터 항암을 시작을 해서 한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7개월인가요? 그렇게 해서 작년 2월까지 이제 다 항암 치료를 끝내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 완치 거의 이제 뭐 치료는 다 했으니까 아마 암이 없어졌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기쁜 마음에 이제 여기 원래 설악 여기를 이제 저희 아내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2004년도에 유방암 재발이 돼가지고 그때 뉴스타트 64기로 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보호자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그 오색 약수터에서 그때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제가 암이라는 이야기는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쉬러 이제 등록을 한 3개월 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4월인가? 이렇게 4월 말쯤으로 해서 스케줄 잡아가지고 부킹을 한 1월 달에 했죠. 항암 끝나고 이제 와서 좀 쉬었다 가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4월쯤에 이제 가기 전에 한번, 갔다 와서, 한국 갔다 와서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마음이 좀 그랬는지 의사 선생님이 가기 전에 그럼 검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CT 스캔을 했어요. 했는데 암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암이 이제 그대로 2.5cm가 그 이제 비장 그 스프린이라고 요 뒤쪽인데 제가 거기 제일 크게 있었거든요. 6.5cm 됐던 게 이제 줄어서 2.5cm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당황되고 저도 뭐 당황되고 이렇게 뭐 우리 이 박사님 말씀하시지만 항암 치료하고 나서 남는 암은 이 독종만 남잖아요. 그 이제 저도 그래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줄기세포 이식이 있는데, 뭐, 성공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되는데, 그거밖에 뭐, 다른 방법이 없고, 한국 가는 건 위험하니까, 가더라도 금방 한달 이내로 와서 빨리 또 다시 계속 치료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당황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뉴스타트 센터에다가, 이제 뭐, 돈을 이제 이렇게, 리펀드를 받으려면, 한 달인가 먼저 이렇게 해야 뭐 리펀드를 한다 그래서 이제 빨리 취소를 하고 멜번이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더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기
등록했던 거를 취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여기 본부장님께서 전화가 하셨어요. 저 호주로. 그 미리미리 했는데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걸 취소를 하느냐고.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안 드렸다가 제가 사실 혈액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그 이 박사님께서 그 리세션 요 강의 끝나고 좀 쉬신 때 바로 옆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마침 박사님이 계신데 그럼 한번 상담을 받아보겠냐.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박사님이 전화를 바꾸시면서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렸어요. 혈액암 이렇게 됐고 이래 돼서 끝나고 이제 쉬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박사님께서 아니 그 아내가 그때 뭐 14, 15년 전에 와서 그때도 이제 그때 자연 치유로 저희가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때 항암밖에 없다 그랬는데 항암을 하지 않고 와가지고 했는데 어때 경험하면서 또 지금은 감사하게도 의사도 다 포기한 상황에서 지금 길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뉴스타트 할 때인데 이 거꾸로 그걸 포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서 그게 오후 4시쯤 됐어요. 그날. 근데 그 다음 아침 비행기를 제가 끊어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아내랑 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참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참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호자로 이렇게 왔다가 제가 이제 환으로 와가지고 거꾸로 집사람이 이제 보호자로 이렇게 와 있으면서 참 이 보호자 입장에서 또 환으로 오니까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객관적인 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와서 사실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두 번을 했어요. 저는 1부, 2부 또 1부, 2부 이렇게 해서 두 기술을 하고 4월 18일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쯤 하루인가 이틀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 늦게 와서 하여튼 6월 한 중순쯤 이렇게 해서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또 여기 저희 그렇잖아. 여기 오면 뭐 검사할 필요 없이 난 믿음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의사님 한번 뵈야 되겠다 해서 작년 8월쯤에 이제 다시 의사님을 이제 부킹을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의사님을 바꿨어요. 전문의 담당 의사 선생님을. 왜냐하면 팀 브라이튼이라는 시니어 레벨이에요. 그분이 이제 세컨 톱이에요. 헤모톨로지 이 혈액암 중에는 뉴사우스웨일즈 우리 시드니에서는 대학교 안에 있는 병원 종합병원인데 그분이 이제 장담을 해서 저도 믿고 다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이분이 이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또 제가 또 도망왔잖아요. 여기 도망와가지고 여기 있다가 가고 그래서 또 면목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그 프로페서가 그 위에 톱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마크 허스퍼그라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에다 이제 부킹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만나니까 이분은 더 전문인이고 그래서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를 볼 줄 알았는데 저를 보더니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한국에 또 이렇게 자연 치유하는 데가 있어서 갔다가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괜찮네요. 보기가 뭐 그냥 석달에 한 번씩 만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가 아는 제 암은 중간 지대가 없대요. 제 얼굴을 보면 검사해보나 마나 이렇게 근데 얼굴 보니까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은 좋지만 또 이게 굉장히 의사 같은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환자 같은 소리를 거꾸로 하셔서 그래도 검사는 그래도 해보는 게 제가 마음에 그때 암이 항암하고도 암이 남아서 줄기세포 이식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좀 마음에 그러니까 그래도 검사를 해보는 게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정 원하면 해보자고. 근데 자기는 안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CT 부킹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일주일 있다 이제 결과를 보러 가니까 역시 암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네.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교인이 우리 저 성도분이 저 뒤에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데 저희 이 교회 식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도 부부가 암 또 해서. 예, 그래서 사실 이번 일정이 이제 제가 회복 이야기 하려고 했던 계획은 전혀 없었고 또 저희 장모님이 이제 최근에 소천하셔서 뭐 볼 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온 중에 여기 이제 우리 이인영 목사님 계셔서 뵈러 왔다가 또 우리 이명일 우리 선생님 또 계시고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또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그래도 와서 해야 되지 않냐 회복 이야기 이러는데 사실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당연히 또 여러분들에게 또 큰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고 또 소망이 된다면 뭐 매일이라도 와야죠. 제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막 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쭉 정리해보니까 뭐 많은 회복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안에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암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암 그러면 많이 놀래시잖아요. 다들 놀래고. 근데 저는 재작년에 이제, 사실 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제가 92년도에 만났습니다. 92년도에 제가 호주 유학 갔다가 거기서 이민해가지고 이제 제가 현대종합상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교회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집사람이 2004년도에 제가 92년도에 하나님을 만났고 2004년도 그러니까 한 12년 정도 뒤에 집사람이 이제 암이 재발하면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그때 살려주시는 것 때문에 또 제가 너무 감격해서 또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 모시고 개척하는 또 그런 일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이제 제가 장로로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서 쭉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또 응급실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미국에 우리 컨퍼런스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막 리더십들하고 같이 갔다가 하여튼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성으로 이게 이제 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제가 이제 제 암이 피 안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백혈구, 적혈구는 정상이에요. 수치가 정상인데 혈소판이 그 아마 나라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호주에서는 150에서 250 수치가 정상이래요. 근데 그 사망이 8이 됩니다. 8이 되면 사망으로 이제 판정이 되는데 제가 1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되시죠? 그때 이제 제 주관적인 거로는 제가 지옥과 천국을 봤습니다. 그 응급실에 가면 뭐 여기도 그렇겠지만 호주도 똑같아요. 응급실은 그 야전 병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만 주로 있고 뭐 전문의나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뭐 낮에 아침 뭐 정상적인 시간에 있고 밤 뭐 12시 넘어서는 이제 뭐 레지던트들만 있는데 제가 이제 12시에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뭐 이 아비 귀환이에요. 뭐 호주 할머니들 뭐 똑같아요. 아프면 영어로 이제 F 사운드라고 하거든요. 욕하는 거를 이제 F자가 들어가는 욕을 하는데 그래서 F 사운드도 막 하고 뭐 막 똑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내 몰핀 왜 안 놔주냐 이러고 막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막
누우면 뭐 아파서 못 누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또 통증 오고 그러니까 눕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고 혈소판 수치가 그 정도니까 그게 이제 사망이 죽음이 막 보이는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 이름이 이재혁인데요. 재혁아 내가 너보다 더 아파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근데 막 갑자기 그걸 이제 탁 들으니까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죽어도 좋다. 저를 알아주시는데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영적인 거지만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정말 크게 크로즈업 돼가지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쭉 살아왔는데 이런 정말 죽음 앞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저와 함께 하면서 너보다 더 아파한다 그러는데 그 어떻게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 통증이 뭐 없어졌겠어요? 있지만 그 어떤 영적인 어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찌지지 그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파워가 이것을 이겨내게 하는 거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 제가 암을 이렇게 제가 이제 급성 혈액암 4기 이 혈액암은요. 항암 치료 중에 제일 독하대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약 왜냐면 이 피 속에 있는 암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암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항암약 중에 제일 독한 약을 쓰는 게 혈액암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근데도 제가 그 7월, 8월, 8, 9, 10, 11, 12, 1, 2 정확히 7개월이네. 7개월 그 주기별로 해서 굉장히 그 이게 그 독한 약을 할 때 한 번도 힘들게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오신 분들 이렇게 병문안 오셔가지고 다들 하신 얘기가 아니 투병 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병을 다스리고 계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정말 기쁘고 또 그때 찬양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도 있고요. 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한 1년 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또 뵐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저께 긴 시간 아니지만 잠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박사님도 그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가 복음의 현장이잖아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잠언에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사실 그건 무시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거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내가 누구인가? 그 내 인생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빤한 생각, 고민 말인 것 같고 질문인 것 같지만 저는 암을 통해서 이것을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자녀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 어떤 이런 것들이 내 어떤 큰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머전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아이덴티티가 찾아지잖아요. 그럴 때 큰 힘을 받았던 거 기억이 되고요. 또, 저의 인생이, 아마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거 기억되는데, 우리가 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9개월, 10개월 있을 때는 이 세상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만 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그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또 이생에서 우리가 한 80년, 90년 요새 뭐 100세 시대니까 100년 살다가 보면 또 죽어야만 또 보는 수 있는 그 삼생, 영생이라는 게 있다는 게 이게 저한테는 참 크게 와닿던 그런 저의 아이덴티티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저를 지켜줬었고 또 힘들 때마다 그래서 암을 저는 처음 접했을 때 여러분 이거 이해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암 받으면서요 감사했어요.
와, 이 암이 정말 내 인생의 축복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참 이렇게 어떻게 이 설명 이해를 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는 저는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게 정말 특별한 보너스구나. 그래서 암을 통해서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요.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죽음 앞에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한번 이렇게 넘기면요. 그냥 시시해지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 같아요. 죽음을 이겨버리면요.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저도 뭐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 좀 묵상을 좀 이렇게 해본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니까 이 다 사는데 저만 죽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쵸? 근데 보니까 시간의 차이지 다 죽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뒤에 아마 여기 계신, 자리에 계실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10년 뒤에 가냐, 20년 뒤에 가냐, 뭐 그 차이지.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암이라는 건 그 축복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뭐 사느라고 바쁘게 막 하다가 죽음에 딱 접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큰 축복이었고요.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때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도피성 얘기하셨거든요. 저희 맨 마지막 날 말씀 또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다가 이제 쉬어가는 곳이에요. 막 우리가 세상에 가면 정신없이 우리 막 살잖아요. 살다가 보면 이렇게 암이나 아니면 다른 기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 걸릴 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외람되지만 제가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계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럴 때 박사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너무나 좋은 곳이 바로 뉴스타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았고요. 또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여기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말씀에 다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딱 하는 것 같아요. 하나로 정리한다 그러면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로 정리한다 그러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으면요. 정말 많거든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사실 아내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뭐 안 계신 분도 계셔서 죄송한데 저한테 뭐 주관적인 거니까 또 자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박사님과 이렇게 모든 걸 복음에 붙잡히셔서 이렇게 올인하시는 이런 분이 계신 게 얼마나 우리한테 감사해요.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여기 자원봉사 또 이렇게 다 여기 또 환호로 계시다가 지금 제가 다 아시는 분들도 다 자원봉사 하시면서 또 모든 걸 드리면서 여러분들 섬겨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밥 한 톨 또 아까 저녁에도 먹는데 참 여기 음식은 그 천국에서 먹는 음식 같아요. 이 세상 음식 같지가 않아요. 그 여기는 분리되는 게 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구별이 좋네요. 구별된 장소라는 느낌이 항상 있거든요. 아까 오니까 전번에 이제 우리 이윤영 형제님 보기 위해서 왔다가 보니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이 막 기쁜 감동이 아니라 막 그 죽음의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곳, 그리고 스트레칭했던 곳, 또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너무 이 추억거리가 여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망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이런 현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꼭 찾으시고요.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꼭 찾으셔서 정말 많은 것보다도 어떤 그런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박사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뉴스타트에서 실제적으로 저 일곱 가지 여러분들 배우시잖아요. 일곱 가지 중에 저한테 부족한 거를 또 찾았어요. 저한테는 휴식이 없었고요. 또 운동이 많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중에 이제 스트레칭이 참 전 좋았어요. 그래서 박사님 그 우리 뉴스타트 보면 박사님 직접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는 거, 물론 또 아침 새벽마다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하여튼 시드니 가서도 계속 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에 6번, 7번씩 했어요. 요새 게을러가지고 잘 이제 자주 못하는데 한국 와가지고. 하여튼 짧게라도 8번까지 안 하면 4번으로 줄이니까 또 쉽게 되더라고요. 8번 하면 한 30분 걸리는 것 같은데 호흡하고 하나, 둘 뭐 알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 시키는 거, 몸을 이러는 게 참 좋았고요. 그래서 뉴스타트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보시고, 심호흡, 저 같은 경우 참 심호흡이 참 좋았어요. 또 그 에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호흡하는 거지만 그런 정도 아니라, 긴장하면 박사님 말씀할 때 숨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제가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심호흡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 면역력을 강화시켜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너무 부수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 갖고 한번 실험하시면 빠르게 이제 답을 찾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좀 다들 완쾌해 주셔서, 또 저같이 또 1년 아니면 6개월 또 아니면 2년, 3년 뒤에 또 이 자리에 쓰셔서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또 회복되어서 기쁜 얼굴로 이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